데드 오어 얼라이브, 일명 도화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한때 3D 격투 게임을 대표하는 철권 버추어 파이터 소울 칼리버와 함께 큰 인기를 누렸던 게임입니다. 물론 쭉쭉빵빵 캐릭터들의 강렬한 모습 때문에 현재는 전혀 다른 이미지로 기억되고 있죠. 지금부터 우리가 몰랐던 도화 속 모든 캐릭터들의 사연과 1에서 6까지의 세계관 스토리를 알아보겠습니다. Retroflex. 베일에 쌓인 닌자 마을 무한 천신류. 이곳은 천신문과 패신문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두 가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차별과 갈등도 있었지만 엄격한 규율 아래 큰 충돌 없이 공존하며 지냈습니다. 타기 무한천신류의 리더로 지목받은 하야테는 타고난 실력과 혈통을 지닌 인자이죠. 하야테의 여동생 카스미는 천신문의 공주입니다. 오빠인 하야테를 소중하게 여기며 권력에는 관심 없는 인자이죠. 하야테와 카스미의 이부 동생 아야네입니다. 높은 신분을 가진 어머니 아야메의 딸이지만 하야테의 작은 아버지인 나이도우에게 겁탈당해 낳아졌죠. 후계자 자리에서 밀려나 차별을 당하며 자랐고 회신문의 당주인 겔라의 양녀로 거두어져 실력자로 성장합니다. 시간은 흘러 하야테가 당주로 계승되던 날 마을을 탈주했던 나이도우가 돌아와 행패를 부리죠. 그를 본 아야네는 분노에 공격했고 결국 하야테가 직접 나서기까지 하는데 나이도우에게 밀린 하야테는 당주에게만 계승되는 필살기 열공진풍사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나이도우는 어떤 기술이든 한 번에 몸에 익히는 무도의 천재였으며 열공진풍사를 노리고 찾아온 것이었죠. 하야테 역으로 열공진풍사를 맞은 하야테는 식물인간이 되었고 카스미가 하야테의 당주 자리를 인계받지만 원수를 갚기 위해 당주 자리를 포기하고 닌자 마을을 이탈하죠. 엄격한 규율을 어긴 카스미는 이때부터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해신문의 겔라는 아야네에게 카스미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카스미의 아버지 시덴도 규칙을 깬 딸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죠. 인자들에게 쫓기던 카스미를 남몰래 미행하던 또 다른 이가 있었는데 전설의 닌자로 불리는 요하야부사입니다. 과거 하야테의 라이벌이었던 정 때문인지 카스미를 은밀히 보호해주고 있었죠. 1년 후 카스미가 모습을 드러낸 곳은 데드 오어 얼라이브 토너먼트 대회장이었습니다. 전 세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대기업 도아테크가 개최한 대회로 도아테크 회장 헤임 더글라스 곁에 나이도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 사연을 가진 파이터들이 등장하는데 미국 슬럼가 출신의 파이터 잭은 우승 상금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 심의욕학권을 사용하는 겜프는 아픈 손녀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참가했습니다. 러시아 암살자 베이머는 더 도노반이라는 자의 의뢰를 받고 도아테크 회장 헤임 더글라스를 암살하기 위해 참가했죠. 잘리는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기 위해 참가했고 태극권을 사용하는 소녀 레이팡은 잘리를 꺾기 위해 참가합니다. 하지만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군요. 유명 프로레슬러 디바 티나 암스트롱은 대회를 통해 명성을 떨치고 연예계로 진출하기 위해 참가했죠. 대회가 시작되자 카스미는 무서운 실력을 뽐내며 파이터들을 이겨갔고 우승이 확정되자 나이도우가 난입합니다. 나이도 니사의 가타키 나이도와 카스미가 싸우고 있는 사이 헤임 더글라스는 베이먼에게 저격당해 죽었죠.
하스미의 강력함에 폭주한 나이도우는 열공진 풍살을 사용했고 하스미도 열공진 풍살로 대응합니다. 하스미가 밀리고 있던 그 순간 누군가의 표창이 날아왔고 나이도우는 패배하고 대회장은 폭발을 휘말립니다. 약대요, 니사. 표창의 주인은 하야부사였고 하스미가 사라진 것을 눈치채고 일단 자리를 피하죠. 도어테크는 죽은 더글라스의 딸 엘레나 더글라스가 새로운 회장이 됩니다. 하지만 엘레나는 경영에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어머니를 살해한 범인을 잡기 위해 움직였으며 실질적으로 회사를 움직이는 건 빅터 도노반이었죠. 도노반은 도어테크의 기술력과 자본을 이용해 비밀리로 생체병기 연구를 했고 세계 정복을 꿈꾸는 야심가였습니다. 놀랍게도 폭발에 휘말려 사라졌던 카스미는 도어테크에 납치되었고 무자비한 생체 실험 끝에 카스미를 복제했죠. 뿐만 아닌 식물인간이던 카스미의 오빠 하야테도 포획해 초인 프로젝트 실험을 하였습니다. 생체 실험을 하던 도어테크 과학자 라마리코사는 양심의 가책과 회의감을 느꼈고 하야부사에게 접근해 고의적으로 비밀 연구소 위치를 노출시키죠. 위치를 알게 된 하야부사는 곧바로 연구소로 쳐들어가 카스미를 구출했고 하야테도 연구소를 탈출하지만 실험 부작용이 일어나 기억상실증에 걸립니다. 그리고 우연히 현장에 있던 가라데 소녀 히토미에게 구조되어 아인이란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죠. 하스미는 하야부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오빠를 찾겠다며 다시 떠났고 하야부사가 카스미를 보호하는 것을 알게 된 겔라는 인간 세상에 혼란을 빠뜨리려는 존재 탱구를 소환하고 맙니다. 하야부사를 이길 존재가 이 세계엔 존재하지 않다고 판단해 저지른 짓이었죠. 때마침 도노반은 새로운 생체병기 실험체를 구하기 위해 두 번째 토너먼트 대회를 개최했고 탱구도 참가하자 하야부사는 세계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탱구를 없애기 위해 출전을 선언합니다. 지난 대회 출전자들이 재참가했고 하야테는 아인이란 이름으로 출전하죠. 오빠의 등장에 카스미도 나타났고 카스미를 죽이기 위해 아야네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엘레나가 직접 참가하는데 어머니를 죽인 범인이 아야네라는 제보를 받아 복수하기 위해서였죠. 데이먼은 엘레나의 아버지를 죽였지만 의뢰자인 도노반에게 배신당해 복수를 위해 참가합니다. 새로운 참가자로 티나의 아버지 베스가 나타났는데 딸이 레슬러가 아닌 연예인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였고 네오는 세계 최강임을 증명하기 위해 참가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두 번째 데드워 얼라이브 토너먼트. 엘레나는 복수를 위해 피나는 수련을 했고 뱀프를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머니의 원수인 아야네와 상대하게 되지만 아야네에겐 아직 상대가 되질 않았고 그리고 아야네의 대전 상대는 카스미. 무한천신류의 변절자를 죽인다는 사명과 지금껏 쌓여왔던 열등감을 카스미에게 토해냈고 하지만 아야네는 아직 카스미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강자 위에 또 다른 강자가 존재하는 법. 이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하야부사가 경쟁자들을 가볍게 쓰러뜨리며 결승전에 진출했고 신을 죽일 정도로 강력한 탱구와 상대하게 되는데 분기를 깨고 인간계로 내려온 탱구는 강력했지만 하야부사에겐 패배하죠. 고멘. 대회가 끝난 후
하스미는 드디어 오빠를 만나게 되지만 하야테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그때 하야부사가 나타나 무한천실류 인수를 보면 기억을 찾을 것이라고 조언하는데 그렇게 싸우게 된 하스미와 하야테. 하스미가 쓰러지자 하야테는 모든 기억이 돌아왔고 무한천신류 인술도 다시 사용합니다. 그러자 회신문의 당주 겔라가 나타났고 하야부사는 겔라가 누군가의 조종을 받고 있음을 직감하죠. 그리고 세뇌당한 아야네와 또 다른 카스미도 등장하는데 그녀는 도아테크에서 만들어낸 가짜 카스미 알파였죠. 아야네는 하야부사의 도움으로 세뇌가 풀리지만 카스미 알파와 겔라는 현장에서 사라집니다. 물론 진짜 카스미도 아야네를 피해 사라지죠. 카스미! 누구다! 그 뒤 하야테는 무한천신류로 돌아와 당주 자리를 이어가게 되지만 카스미가 자신의 복수 때문에 탈주 인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무한천신류의 엄격한 규율을 어길 수 없기에 카스미를 죽이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번에도 도아테크는 어김없이 흑막을 숨긴 채 세 번째 토너먼트 대회를 개최하는데 하야테는 세뇌된 겔라를 구하기 위해 참가를 선언했고 하스미는 오빠가 자기를 노리는 것도 모른 채 참가하죠. 아야네는 양아버지 겔라가 세뇌된 사실을 알고 구해주기로 다짐합니다. 새로운 참가자로 엘레나의 보디가드 크리스티가 참가하는데 그녀는 엘레나를 감시하기 위해 도아테크에서 고용된 실력자죠. 누가 봐도 수상하지만 엘레나는 복수에만 관심이 있어 크리스티에겐 신경쓰지 않는 것 같군요. 히토미는 이번 대회에 직접 참가했는데요. 그녀에겐 아인으로 불리는 하야테를 자신의 도장으로 데려가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식권을 사용하는 백수 브레드 웡은 술값을 벌기 위해 나타났지만 여성 참가자들에게 관심을 더 보이네요. 대회는 시작되었고 이번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분노반을 암살하러 온 베이머는 엘레나와 대전하던 중 그녀의 어머니를 죽인 것은 아야네가 아닌 크리스티가 범인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티의 정체는 전설적인 킬러였고 정체가 탄로나자 이때부터 엘레나를 죽이려 하죠. 하스미는 오빠 앞에 나타나지만 하야테는 이번엔 못 본 걸로 해줄 테니 다음엔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충격받은 카스미는 결국 준결승전에서 만난 아야네에게 패배하고 말죠. 그리고 또 다른 이변도 일어나는데 지금껏 우승과 거리가 멀었던 잭이 결승전까지 진출합니다. 우승까지 차지하게 되는데요. 어이없게도 아야네가 기권하고 사라졌기 때문이죠. 사라진 아야네는 하야테와 함께 겔라의 길을 느끼고 찾아옵니다. 겔라는 과거 하야테가 당했던 생체 실험 입실론 프로젝트의 발전형인 오메가 프로젝트의 실험체가 되어 괴물 오메가로 각성하죠. 도아테크가 대회를 개최한 이유는 오메가의 성능 테스트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하야부사가 난입했고 오메가의 강함을 느끼고 용건마저 꺼내게 만들었죠.
다이애네는 겔라를 구하지 못하고 죽일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 슬퍼했고, 그녀는 회신문의 새로운 당주가 됩니다. 한편 운 좋게 우승 상금을 탄 잭은 이번에도 행운이 찾아오는데요. 라스베이거스에서 억만장자가 되었고 잭 아일랜드라는 개인 섬까지 소유하게 되죠. 그리고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 여성 참가자들에게 고아포 대회가 열린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렸고, 어이없게 속아 넘어간 여러 격투가들은 섬까지 왔다가 뒤늦게 비치 발리볼 대회임을 알게 됩니다. 다행히 대회 기간이 2주밖에 되지 않았고 각자 바캉스를 즐기며 휴식을 취하죠. 물론 잭은 한 명도 꼬시지 못했습니다. 도아테크에 의해 다시 개최되는 네 번째 배드 오어 얼라이브 대회. 이번에도 엘레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도노반이 음모를 꾸미고 개최한 것이죠. 엘레나는 그동안 도노반에게 이용당했음을 알고 같은 목적을 가진 베이먼과 협력해 도노반을 몰아내려 합니다. 도아테크의 과학자 라마리코사는 이번에 직접 대회에 참가했으며, 그녀 역시 도노반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프로레슬러로 위장이 나타났습니다. 8급권의 소녀 코코로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그녀의 정체는 크리스티에게 암살당한 더글라스의 딸이자 엘레나의 이복동생이죠. 더글라스는 생전 엘레나의 어머니 말고도 많은 여자들을 만나서인지 가족 관계가 참 복잡하군요. 부자가 되었던 잭은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해 다시 거지가 되었고, 우승 상금을 타기 위해 재참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참가자이자 겜프의 제자인 엘리엇이 나타났고, 레이팡은 아직도 잘리를 쫓아다니지만 여전히 맞기만 하죠. 브레드 웡은 여자 참가자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꾸준히 출전하겠군요. 하지만 이번 대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야테와 아야네가 그동안 도아테크에게 당했던 복수를 하기 위해 닌자 부대들을 이끌고 도아테크를 괴멸시키려 공격했기 때문이죠. 하야부사도 흑막을 감지하고 난입했고, 엘레나는 마리포사를 통해 도노반의 음모를 알게 됩니다. 도노반은 카스미를 이용해 만든 궁극의 생체병기이자 최종 강화체인 카스미 알파를 만들어 세계를 정복하려 한 것이었죠. 곧바로 도아테크의 비밀 연구소를 폭파시키려 하지만 도노반이 고용한 암살자 크리스티가 나타나 방해했고, 결국 최종 강화형 카스미 알파가 깨어납니다. 진짜 카스미는 가짜를 없애기 위해 나타났죠. 하야테와 아야네의 위험을 감지한 하야부사는 카스미에게 운명을 맡기고 사라집니다. 아야네는 도아테크 건물을 붕괴시키기 위해 필살기를 날렸고, 카스미는 건물이 무너져가는 와중에도 알파와 결전을 벌였죠. 그러던 중 카스미 알파가 후퇴하려 하지만 하야부사가 말끔히 처리합니다. 엘레나는 어머니의 죽음과 현재의 상황이 도노반을 막지 못한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자책했고, 건물 붕괴와 함께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죠. 하지만 엘레나에게서 돈 냄새를 맡은 잭이 그녀를 구출해줍니다. 2년 후 엘레나는 도아테크를 재건해갔고, 베이먼과 잭은 엘레나의 신복이 됩니다. 그리고 한때 적이었던 무한천 신류와도 협력 관계가 되었죠. 카스미도 나타나는데 그녀는 가짜 카스미가 아직 살아있음을 눈치채고 모두 없애겠다고 말한 뒤 사라집니다. 얼마 안 가 엘레나는 새로운 이념을 전 세계에 선언하기 위해 다섯 번째
배드오어 얼라이브 대회를 개최합니다. 새로운 참가자 밀라는 뛰어난 종합 격투 기술을 선보였고 베스 암스트롱의 광팬이기도 하죠. 베스는 은퇴를 한 뒤 유전 시설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뜬금없이 미스터 스트롱이란 가명으로 참전합니다. 당연히 모두들 정체를 알고 있죠. 그리고 최강이 되려는 유키 아키라, 사라 브라이언트 등 여러 거추어 파이터 캐릭터들이 나타났고 킹 오브 파이터 시라누이 마이도 등장합니다. 세계적인 이슈가 도하 대회로 몰린 가운데 엘레나는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행적을 감춘 도노반을 추격하는 일이었죠. 도노반은 도아테크에서 탈취한 생체병기 기술로 미스트란 신생 조직을 창설했으며 강대국들의 은밀한 비즈니스와 후원으로 계속된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마리포사를 통해 미스트의 비밀 연구소를 알게 되었고 크리스티도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수상한 신캐릭터 릭이 등장합니다. 베스의 직장 동료이며 태권도를 사용하는데요. 눈이 초롱초롱하다는 이유로 11을 건 잘리를 쓰러뜨릴 정도로 강하죠. 크리스티는 무슨 목적이 있는지 릭을 찾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엘레나 일행이 한자리에 모였고 미스트 연구소에서 카스미 알파가 대량으로 제작되고 있음을 파악하죠. 카스미도 위치를 파악하자 연구실로 향했고 그곳에서 카스미 알파와 싸우게 됩니다. 카스미가 알파를 쓰러뜨린 순간 갑자기 하야테와 아야네가 카스미를 공격하는데 하야테와 아야네가 카스미를 죽인 진짜 이유가 있었는데 도노바는 미스트 연구소로 하야테 일행을 유인하기 위해 카스미의 감정까지 복제한 가짜를 만들어냈으며 죽은 카스미는 가짜였죠. 하야테 일행은 도노반의 함정임을 알고서도 나타난 것입니다. 내부로 잠입하자 놀랍게도 릭이 기다리고 있었죠. Come on. Show me some real move intention. 릭의 정체는 놀랍게도 도노반의 아들이었습니다. 매정한 도노반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아들마저 실험체로 사용했으며 릭은 실험 부작용 때문에 기억을 잃은 상태였죠. 그리고 군사병기로 릭을 이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기억을 되돌려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릭의 싸움도 결국 도노반의 함정이었죠.
그때 등장하는 카스미. 그녀는 가짜가 아닌 진짜 카스미입니다. 하야부사의 도움으로 용의 일종 마을에 은신해 있었고 오빠를 구출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죠. 카스미는 오빠를 발견하지만 릭이 나타나 싸움을 겁니다. 릭은 자신의 임무가 끝난 듯 유유히 사라졌고 그때 랍 마리포사가 나타나 하야테의 입실론 프로젝트를 해제시킬 자는 자신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역시나 해제까지는 시간이 걸렸고 하야부사와 아야네까지 모습을 보이자 카스미의 알파를 업그레이드한 병기 페이즈4가 등장합니다. 하야부사의 강력함에 페이즈4는 쓰러지고 페이즈4는 전투를 하면 할수록 강해지는 최신식 병기였죠. 페이즈4는 복제하는 능력까지 지녔는데 도노바는 하야부사와 하야테를 복제해 대규모 초인 부대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페이즈4는 하야부사를 쓰러뜨릴 정도로 강력했지만 오빠를 지키겠다는 카스미의 힘에 패배했고 미스트 연구시설과 함께 파괴되죠. 이렇게 도아5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엘레나는 이전과 같은 이유로 여섯 번째 토너먼트를 개최하는데 뜬금없이 경기장에 유탱구가 난입하죠. 그녀는 탱구와 마찬가지로 다른 세계에서 온 유비인데요. 탱구와 달리 혼란 따위엔 관심 없고 그저 재미를 위해 놀러 온 것이죠. 그러다 겁도 없이 하야부사에게 까불었다가 깨지지만 그 모습에 홀딱 반하게 됩니다. 브래드 웡은 여자라면 요괴도 안 가리는군요. 스트리트 파이터 디에고는 아픈 어머니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참가했고 나이는 어리지만 비밀의 힘을 타고난 코노카가 나타나죠. 그리고 엘레나의 비서인 마리 로즈도 등장하는데요. 그녀도 코노카처럼 힘을 숨긴 실력자입니다. 엘레나는 어째서인지 로즈에게 코노카를 경호하라고 명령했고 로즈는 호노카에게 고의적으로 접근해 아주 쉽게 친구가 되죠. 그리고 호노카의 활약을 지켜보는 다르니가 있었는데 그녀는 미스트의 새로운 과학자 니코입니다. 역시나 미스트는 붕괴되지 않고 다른 연구시설에서 새로운 음모를 꾸미고 있었으며 엘레나와 하야테도 비밀리로 미스트 잔당들을 조사하고 있었죠. 한편 용의 일종 마을에 은신 중이던 카스미 앞에 양상 카스미들이 나타납니다.
수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가운데 하야테는 미스트가 호노카를 노린다는 사실을 알고 아야네에게 데려오라는 명령을 내리는데요. 로즈는 당연히 친구인 호노카를 지키기 위해 아야네와 싸웠고 그 사이 호노카는 크리스티에게 납치되고 말죠. 니코는 놀랍게도 죽었던 라이도우를 부활시키고 있었습니다. 라이도우를 부활시키기 위해선 그의 피를 이은 자식들이 필요했는데 호노카가 라이도우의 숨겨진 딸이었죠. 그녀의 비밀스러운 힘도 라이도우의 혈육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아닌 두 명이 필요했고 라이도우의 딸 아야네를 연구소로 유인하는데 바보 같은 로즈와 아야네는 위치를 알아내 무작정 쳐들어가죠. 니코는 호노카가 아야네와 자매라는 사실을 말하자 아야네는 충격받았고 그때 니코의 기습을 봤는데 쓰러지기 전 아야네는 동료들에게 나비 영혼을 보냅니다. 니코와 결판을 벌이던 하야테는 나비 영혼을 보자 아야네의 위험을 직감했고 카즈미와 하야부사도 아야네의 나비 영혼을 보고 미스트의 기지로 향하게 됩니다. 혼자 남겨진 마리 로즈는 다행히 잠입해 있던 베이먼에게 구조되지만 계속 찡찡대자 맞고 얌전해지죠. 하야테와 만난 카스미는 미스트의 연구소로 침투하지만 라이도우는 부활하고 맙니다. 코코아 타노. 자마가 1人 減りましたね. 抜け人. 아야네さんには仕掛けをしておきました. どうぞごゆっくり. 아야네! 아야네의 세뇌가 겨우 풀렸지만 쉴 틈도 없이 라이도우를 추격합니다. 라이도우! 고고로사마. 니콜을 마주한 엘레나는 그녀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데 그녀가 도노반 밑에서 일하는 건 미스트의 과학으로 죽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이며 엘레나의 어머니도 살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喜ばないのですか?あなたにお母様。待ちなさい!あなたにもいずれ分かる時が来るわ。ライド!女に仇討ちさせるめめしい奴よ。 今度は生きて返さぬ。さあ、トースト。忍びの技をもって、邪悪な族に組みした者の末を、束ねとなってなお、世に災いをもたらすこと、叶わぬ。 兄さん、あやね、昔こんな景色を3人で一緒に見たよね。